여러분, 40대가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아저씨라고 불러도 기분 나빠하지 않기.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 더 이상 아가씨들로부터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두 번째, 허리띠 구멍 늘리지 않기. 40대 허리띠 구멍수를 늘리는 사람은 자살을 앞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몸무게를 무덤까지 가져갈 각오를 해야 한다. 셋째, 마누라 면박 주는 버릇 없애기. 서서히 권력을 양보해야 할 시기다. 늙어서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으면 자녀 앞에서 아내를 경시하는 태도를 버려라. 넷째, 과자 사들고 집에 들어가기. 과자로 자식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나이다. 50대나 60대는 차나 집을 사줘야 환심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환희의 찬가를 부를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패배의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은 환희의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실패할 사람은 슬픔과 아쉬움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전부라면 우리는 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다수의 불편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마지막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시간이 온다고 믿기에 우리는 이 땅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완전한 구원이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찬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약속한 기한이 끝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부르는 노래,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일제 36년 바벨론의 절반 기간밖에 안 되는 기간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8.15 해방을 맞이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상상한다면 이보다 더한 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를 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의 아픈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아픈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아픈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 얻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부를 영광스러운 찬양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힘들지 않아요. 대충 믿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럭저럭 믿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는 자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불편과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핍박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과 하나님의 간섭을 소화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만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누굴까요? 본문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천국 시민의 자격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3절에서 보니까 심지가 견고하여 주를 의뢰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뽑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에 깊이 내려서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미혹과 유혹 이런 것들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아, 그 사람 참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변덕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난과 비바람, 눈보라 같은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꺾으려고 도전하지만 까딱하지 않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최종 심판이 이를 때까지 이 땅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득세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마귀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순종을 못하게 해요. 자꾸 거역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온갖 핍박과 압제로 성도의 신앙의 심지를 꺾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우리 믿음의 심지를 무너뜨려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요사하게 만들고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대로 주님 외에 다른 주를 섬기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님 외에 다른 주, 또 다른 주인을 섬기게 한다고요. 그 주인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는 목속으로 깎아 만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들을 자기의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배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아도 예수님 제자들을 보아도 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녔는데 다 배교자가 되잖아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배교자들이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제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배교자가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배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다 배교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데 특히 이 바벨론 치하에서 여러분 포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때 배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제 고국을 떠나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에 가르침을 잘 못 받고 양육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통치할 때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 막강한 권세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다 포기하는, 어쩌면 요즘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없고 그저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차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러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세상,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편리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마치 온라인 예배가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처럼 강조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그러다가 자칫하면 배교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시민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그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석과 같이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수시로 변해요. 감정도 변하고 입장도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렇게 변덕을 부리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석 같은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반석은 불변하는 물질을 말해요. 반석은 바람이 눈보라 몰아쳐도 그 자리에 다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이런 반석들, 하나님이 피조물로 지은 것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히 주를 의뢰하고 그분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3절에 말씀했어요. 또 12절에서도 평강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평강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도무지 불안하잖아요. 경제적 불안, 또는 건강에 대한 불안, 뭐 사업도 불안, 모두 자녀 앞길도 불안, 온통 불안투성이에요. 불안투성. 이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옛날에 못 먹고 가난해가지고 아침 인사말이 진지잡수였시오, 점심에만 해도 진지잡수였시오, 저녁에도 진지잡수였시오, 하도 굶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부 인사가 하루 세 번 진지잡수셨시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침략을 많이 당하고 순환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의식주도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화.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은 샬롬, 샬롬, 샬롬. 아침에도 샬롬, 점심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아이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발음 잘하면 살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고 해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살롬이 돼야 돼. 살롬, 죽을 놈이 되지 말고 말이에요.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은 평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불안, 초조, 염려, 번민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평화, 평화로다. 이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로, 영원한 평안, 주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데 금신덩어리잖아요. 근심투성이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번민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뒤에 비결을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다를 떨거나 당황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어진다면 자꾸 입방정 떨고 수다 떨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당황하거나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 맡겨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여러분 근심 걱정 덩어리 염려 번민 덩어리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사모하는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에서 노래를 부를 자들은 땅 위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특히 밤에 찾았다고 그랬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여기서 밤은 고통과 환난의 시기를 말해요. 개인적으로 이 밤은 뭘까요? 질병, 경제적 어려움 또는 어떤 심리적 갈등, 감정의 기복 등등 이 수많은 개인적으로 밤중이 있을 거예요. 낙심, 절망 또 시련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거 이게 다 밤이에요. 이 밤중에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사모는 뭐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보고 싶어 하는. 나 이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만나면 꼭 새 가족이 왔나 반가워서 보면 옛날 구가족일 수도 있고 막 이럴지도 몰라. 하도 지금 뭐 금년 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9개월째 아예 교회를 못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낯설지 않겠어요? 여러분끼리도 아마 낯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가 아닌가. 그런데 사모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 주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린 자들인데 9절 말씀에 역시 보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찾다가 포기한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힘을 쏟아 일찍부터 부지런히 주를 찾았으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만 더욱 찾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사모하되 중심으로 사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르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본래 이 뜻은 뭐냐면 숨이라는 거예요. 숨,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의식이 없어도. 그런데 숨이 멎으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생명을 다하여 호흡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는 마음 이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아주 간절함과 감격스러움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게 솟구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중심으로 내 속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은 마음과 뜻을 말하는데 이 인격의 전인격, 그러니까 지정의,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발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이 되어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호와를 찾는 성도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환난과 권고가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 버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가게가 위태위태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러던 중에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산다고 그랬으니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만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우주적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 종말은 언제라도 각각 다르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은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가 꺾여가지고 죽을상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날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정녕 그 누구도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늘이 왜 많이 나오느냐? 우리나라는 뭐 한여름 아니면 그늘을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필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나이 반도가 있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이 성경인데 그 지역에는 얼마나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이는지, 그러나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늘에만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기후가 바로 이 중동의 열대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늘이다, 이 뜨거움 때문에 견디기 힘든 사람이 그늘에 가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위협 속에서 불안과 염려, 고통, 신음 속에 살다가 주님의 그늘, 주님의 품에 딱 안기기만 하면 그때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시원함을 누릴 수 있고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때 배를 물가에, 배는 물이 있어야 뜨는 건데 아니 물가에 져야 되는데 산에다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무시하고 뭐 말도 못했죠. 저 미쳤다고, 또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랐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안티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가 결국 변치 말아야 돼요. 비웃고 조롱한다고 노아가 방주짓다 포기했던가요? 창피하다고 그가 방주짓다가 그만뒀던가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고 그가 방주짓는 일을 멈췄던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묵묵히 방주를 진 결과 바로 노아의 여덟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요새처럼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아주 이 교회를 혐오 집단처럼 언론도 그 따위로 만들고 이 악한 사상들이 교회를 혐오 집단화해가는데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질 때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노아는 묵묵히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티들이, 교회를 대적한 악한 사상들이, 악한 정치들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해요. 이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